이런 성격이에요. 자꾸 고치려 하지 마요. 점점 일하기 싫어져. 처음 정산 받을 때 그 감동. 저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. 야, 왜 그래? 나 그 자식 얼굴 자꾸 떠올려서 나 못하겠어. 그 자식? 야, 너 대중 속에서 소비되고 사라지는 자아를 표현한 곡이라면서! 걔도 그 대중 속에서 내 노래 들을 거 아니에요. 야, 너 그럼 연기는 어떻게 해? 어? 그 자식이 극장에서 네 연기도 볼 텐데! 연기는 연기니까. 음악은 내 영혼을 표현하는 거잖아. 영혼을 몇 번째 표현을 하는 거야? 넌 영혼이 몇 개야? 그리고 영혼을 표현하려면 악보대로는 불러야지. 여기 앞에 이런 성격이에요. 영혼이 반음 떨어지면 어떡해. 너 샵 몰라? 샵을 왜 몰라? 전화기에 다 있잖아, 음유정자. 핸드폰만 보니까 악보를 못 보지. 아이, 우리 수정이 악보 볼 줄 알아요. 야, 악보 네가 쓴 거 맞아? 악보 네가 썼으면서 악보대로 음악 불러. 네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한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, 지금. 오빠는 머릿속에 있는 얘기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다 해요? 아니, 직접적으로 못하니까 음악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. 지금 가사는 직접적이잖아. 첫 정산받은 감동이 직접적이지. 어떻게 더? 진심이 담긴 가사들이잖아요. 내가 그 가사들 에비로드 스튜디오에서 3개월 동안 연습한 거야. 에비로드 스튜디오가 한 프로에 얼만데 거기서 녹음을 해야지 가사를 써. 너 내가 해야 돼? 야, 그래도 우리 팀이 텍사스에서 이글스 오프닝 스테이지 선팀인데 악보도 못 보는 애 오브리를 여기서 하고 있어야 돼? 아니, 이글스 린다 그 사람 오브리 했잖아요. 네가 린다 론스테드 3분의 1만 돼도 내가 여기서 오브리 하겠다. 야, 코드 빼. 아, 형 왜 이래요? 아, 음악도 견해차는 좀 줍고 가야지. 형, 진짜 녹음 안 할 거예요? 야, 돈을 받았는데 어떻게 녹음을 하네. 애들하고 밥만 좀 먹고 올게. 야, 근데 지금 음반 좀 못 내게 해. 연기 공부나 시켜. 지금 매니저가 뭐 하는 거야, 너? 아, 왜 또 저한테 그러세요? 야, 그럼 네가 마음을 안 돼. 그럼 너한테 그래. 지금 누구한테 그래? 수정 씨 영화 다 봤는데. 아, 네, 뭐 다들 보니까. 그 못된 여자 너무 좋더라고요. 저 그거 제일 싫어하는 영화예요. 그 여자 감독이 자기 콤플렉스 나한테 다 풀었어요. 그렇구나. 가이드 녹음할 때 원래 저랬었는데? 내가 악보에 잘못 옮겼나? 연기하기 싫은데 왜 배우 했어요? 그냥 이쁘다 그러고 잘한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고 한 건 아닌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? 이런 고민이 드는 게 막 어색해진 거죠. 무슨 말인지 알아요? 음악은 내 영혼을 드러내는 건데 연기는 시키는 것만 해야 되잖아요. 재미가 없어요. 왜요? 제목을 좀 바꿔보는 게 어때요? 첫 정산 받은 날이라는 제목이 너무 직접적인데 아니 원래 이게 되게 솔직한 게 좋을 때도 있긴 있거든요. 어떡해. 가사가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? 아니 저도 연기 공부 시키고 싶어요. 근데 지가 잘하는 줄 아는 애를 어떻게 연기 공부 시켜요? 쟤는요
최민희 선배한테 연기 지적을 하는 애라고요. 이거 가사 처음 썼을 때 그 감정, 그 감정 기억 나시죠? 왜 그 왜 첫 정산 받았을 때가 이렇게 설레었을까? 뭐. 나 진짜 죽을 것 같다고요. 근데 이 앨범을 안 내주면 CF를 안 찍겠다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요? 지금은 좀 무덤덤해진 것 같아요. 차를 사고 집을 사도 예전에 느꼈던 그 감동이 없어요. 제가 탑스타 여러 명하고 일해봤지만 진짜 저런 애 처음이에요. 이제는 헐리우드 스타를 만나도 그냥 무감각할 것 같더라 해야 되나? 나이를 먹는 건지. 아니 무슨 여배우 100명이를 동시에 하는 것 같다니까요. 그 뭐가 난지 모르겠어요. 어제는 나쁜 년 역할을 했다가 오늘은 못된 역할을 했다가 그래서 어제의 내가 난지 오늘의 내가 난지. 좋네요 그거. 네? 안녕 어제와 다른 나 안녕 낯설어진 어제의 나. 제 해외 가면 제가 가끔 차를 쓰거든요. 고향 갈 때 노란색 페라리를 타고 가면 다들 제가 서울에서 완전 성공한 줄 알아요. 야, 그래 차는 쓰게 해줘. 몰래 쓴 거죠.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요. 내가 알아서 잘해요. 내가 더 잘 나가자. 이 부분이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. 이건 너무 직접적인가? 아니요. 좋은데요, 저는. 좋은데 그 듣는 사람을 조금 오해할 수 있으니까. 아니요,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요. 좀 더 이렇게 은유적인 필요도 좀 있는 것 같고. 우리 부모님도 자꾸 결혼을 하라고 하시는데 야, 솔직히 연예인들만 보다 보니까는 못생긴 여자 못 만나겠더라고요. 뭐 그건 나도 그래. 김태희 밑으로 생긴 애는 나도 못 만나겠어. 강한 조명 사이로 낯선 렌즈 사이로 부유하며 먼지처럼 떠도는 나. 부유가 뭐예요? 쟤 때문에 이쁜 여자는 트라우마가 생겨버렸어요. 아 이걸 어떡하냐고요. 못생긴 여자 못 만나겠고 이쁜 여자는 무섭고. 도대체 그거 어느 정도길래. 아 왜 날 찍어요. 찍지 마요. 그 노래 또 하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. 관객들이 여기까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궁금해하면 성공인 것 같아요. 네.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좋아요. 전에 가사도 되게 너무 좋은데 조금 설명적이어서 원래 사람들이요 저처럼 말 이렇게 하는 것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그래도 메시지 전달은 좀 정확히 됐으면 좋겠어요. 이런 나보다 못난 것들 모두 꺼져버려 이런 내용. 왜요? 이것도 너무 직접적인가? 아니 이런 느낌을 나는 좀 살렸으면 좋겠는데. 아 좋아요. 저 굉장히 좋은데 솔직하고 강렬하고 좋은데. 성질 부리는 건 참겠어요. 에? 근데 학벌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요. 아니 지는 고졸이면서 왜 지방대 출신이라서 그렇다고 맨날 진짜. 아 찍지 마요. 메시지를 음악의 구조로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서. 음악의 구조? 네. 나보다 못한 사람들한테 꺼져 막 이렇게 말하세요? 저요? 미쳤어요. 바로 매장당하게. 그걸 마음속으로 표현하시는 거잖아요. 네. 어떨 때 그렇게? 저는 뭐... 저는 늘 그래요. 늘 그러긴 한데... 그러니까 저는 이제 꺼져버리라고 얘기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이 막 내 안에 그 내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이 날 막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요. 좋은데요 그거? 네? 이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분열된 자아를 이렇게 표현하는 다른 목소리 같이 듣는 거지. 화음으로 이렇게. 화음. 나도 네.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까부터. 그렇죠. 제가
요즘 조그마한 바람이 있다면 그냥 우리 배우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. 야, 그거 다 잘 됐잖아. 아, 잘 되긴 뭐가 잘 돼요. 뭐 개런티 5억 받고 뭐 인센티브 두 당 200원씩 받고 뭐 신인상 여우주연상 그래 뭐 상 한 10개 정도 받았어. 뭐 그럼 잘 된 거예요? 아, 뭐 CF 뭐 한 30개 받았어. 뭐 그럼 잘 된 거냐고. 아니 왜 앨범을 내겠다는 거야. 오늘 구름 타고 흘러서 내일 아침 햇살 바다 눈을 뜨네 이제. 와 진짜 노래 잘한다. 와 진짜 노래 좋아. 하루에도 몇 번씩 영혼 팔아가면서 진짜 이 얘기하는 것도 지겹고. 아니 나도 확 때려쳐. 야 왜 그래. 아 형도 하기 싫잖아요. 하지 마요. 아까 안 한다 그랬잖아. 아까 한다 그랬잖아. 돈도 받았는데 어떻게 안 해. 그 수정이는 좋은 배우야. 그 전화에 저만큼 한 애도 없어. 린다 론스테드 3분의 1도 안 된다면서. 린다 론스테드 3분의 1은 당연히 안 되지. 메릴 스트립은 될 수 있는 애야. 메릴 스트립은. 야 우리 같이 열심히 해보자. 어? 네가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 형은. 어? 녹음할까요? 얼굴이 왜 그래 엄마? 울었어? 아니 쪽팔리게. 제가 조금 수정 봤어요. 안녕. 어제와 다른 나. 안녕. 어제와 다른 너. 정말 자신 있나요? 내일 오늘과 같을지. 부유하는 날 같은 날 또다시 흩어지는 날 우린 또 어디로 가야 하나. Goodbye 난 구름을 타고. Goodbye 아침 햇살을.